내려오시면 사무실로 사용하실 목적으로 안채를 이렇게 기와집으로 네, 지어주셨고요. 현재는 큰형님 가족분들께서 구미시에 기부해주셔서 저희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에 생가 내려오셨을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는 아래체의 1960년대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래체 설명해드릴게요. 네, 대통령께서는 이 방에서 태어나셨어요. 1917년 11월 14일 오남 미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어머님을 출산하셨고요. 대통령께서 수양회 중에 막내셨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공부하시고 생활하셨던 방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실제로 사용하셨던 물건들 남아있고요. 정면에 있는 사진은 어머님 백남 여사와 사범학교 재학 당시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이래도 뭐 한 40분도 좋다. 일 넘나지가 되고 빠가지고 가지가 풀에서 없어지고 몇 가지만 뻗어나와서 지금도 자라고 있고요. 감도 한 30개씩 열리고 있어요. 대통령 뒤에 보시면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사용하셨던 우물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저렇게 뚜껑이나 펌프 없이 두레방 넣어서 물을 빌려서 사용하셨고요. 뒤에 있는 건 실제로 사용하셨던 펌프, 앞에 있는 거는 구미시에서 체험용으로만 달아놓은 겁니다. 한참 앞으로 옆에 있는데 그지? 로즈에다가 지금 주모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분양하실 분들은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상관없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분양하시면 됩니다. 네네 하셔도 돼요. 신발 벗고 들어가시고요. 아이고, 진짜 눈물 났네.